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2월 1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69%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사실 오늘 흐름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지금 어떤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 뭐죠?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겠죠. 지금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의 CPI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사실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던 것은 맞아요. 이제 가장 최근에 6.5까지 떨어지면서 6.5%까지 떨어지면서 점차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우존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시장 전망치가 6.2%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죠. 6.2%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우리 주말간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은 증시가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존스는 올라가고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요인에서 반영이 되었냐라고 살펴봤을 때 결국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함께 연동을 지어서 따져볼 수 있는 요인인 거거든요. 일단은 미국에서 소비가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쓰는 내역들도 그렇고 소비적인 내용들도 그렇고 1월달, 2월달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다 보니까 자, 경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GDP 성장률에 있어가지고 내국적인 소비가 주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비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좋아지네? 여기에 대해서는 호재로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물가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 그럼 품목들의 수요가 올라간다. 이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악재로서는 금리로서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동성이 깊은 나스닥이 하락을 한 요인인 건데, 이 물가, CPI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 결국은 시장 전망치에 들어맞거나 혹은 전망치보다 하회한다면, 물가가 더욱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호재 풀이될 확률이 당연히 높긴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게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짜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은 오히려 악재로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일부분이고 소규모겠지만 따져볼 필요는 분명 있겠다.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요.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악재 반영을 했었는데, 물론 중국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 그리고 한국과 큰 연동성을 가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 무조건적으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호재다라는 생각은 좀 뭐랄까 잘못된 견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국내 특징주라고 볼수 있는 게 정유, 뭐 국제유가, 석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러시아의 조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네 달부터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한제, 유가 상한제겠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점차 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선 너네 그럼 우리 에너지 쓰지 마. 우리 기름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가 가격이 상승하는 내용인 거죠. 이 원리는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품목 하나 A라는 품목이 있는데, 아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되겠네. 부동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져요? 파는 물량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이 판매자들이 가격을 떨궈서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격 시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수요는 오른데 공급은 떨어진다. 집을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어.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런 원리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산유국들 뭐 사우디라던가 관련된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호재거든요. 근데 어떤 해석을 나눌지 결국 외교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국가의 손을 좀 우호적인 반응을 띨지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증시 전망과 이슈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미셸 보우먼이라고 하는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나오는 얘기는 물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금리, 경기 세 가지 파트일 거고 오늘 밤에 미셸 보우먼 이사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밤에 CPI가 발표되면은 CPI 해석도 이 초점과 좀 동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증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변동성을 보이는지 내일 CPI 해석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시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